see, she's making Peach's painting.저희가 버스킹이 끝나고 관광을 왔어요. 여기는 보타닉 가든이라는 식물원인데요. 영국에서 가장 영국스러운 식물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료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발! 보타닉 가든 중앙에 있는 잔디밭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고 건너편에는 아서시티와 에든버러의 멋진 풍경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또 가운데에는 많은 분들이 커피를 즐기고 계시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보타닉 가든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기대했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올림픽공원이나 서울숲에 굉장히 멋지게 조경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뭐 특별한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날씨가 매우 좋고 나무들이 푸릇푸릇하고 큰 나무들이 많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어느 곳에 가도 기념품 가게가 있잖아요. 이곳에도 기념품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특징적인 것은 기념품 가게에 있는 책이나 연필, 앞치마 모든 것이 풀밭화되어 있습니다. 꽃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씨앗이나 화단을 가꿀 수 있는 화분, 정원용품들이 같이 팔고 있는 것.
것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보타닉 가든 안에 있는 미술관과 카페가 있는데요. 이 미술관이 오늘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구경을 할 수가 없는데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지금 잔디밭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봤을 때 이 땡볕 앞에서 화가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연못 위에는 연꽃들이 피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연꽃이 피어 있는 장소가 좀 있잖아요. 그곳에 미치지 못해요. 하지만 이곳 스코틀랜드에서 보는 연꽃은 색다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네, 오늘 영국에서 가장 영국다운 정원을 구경했습니다. 도심 밖에 그런 풍경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그런 정신없는 가운데 휴식을 취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멋진 버스킹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세요. 안녕.